오늘 할 거는 편제의 해석,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편제의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제를 하기 전에 편제하고 정제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걸 먼저 알아야겠죠. 편제하고 정제하고 어떻게 다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편제는 투기성, 도박 아니면 이제 한 방에 버는 일확천금과 같은 돈 이렇게 보통 보고, 정제는 차곡차곡 모아서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재물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뭐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좀 깊이 들어가서 그냥 간단해요. 그 에너지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의 흐름을 봐야 되고, 정제는요, 정제는 이렇게 내부로 수렴하는 힘이에요. 수렴한다는 것은 이게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밖에 있는 것을 끌어와서 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의 방향이 안으로 이렇게 향해 있어요. 내부 또는 안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모아서 단단하게 다지는 형태가 정제의 에너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근데 편제는 이런 게 아니라, 편제 같은 경우는, 편제는 오히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힘과 같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밖으로 나가니까, 밖으로 발산한다라고 표현하면 알맞을 것 같아요. 근데, 밖으로 발산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현실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부로 모으는 에너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힘이 생겨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힘이 생기고요. 편제 같은 경우는, 있던 것이 밖으로 발산이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활용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편제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편제의 힘은 원래 있던 것을 어떻게든 활용하는 쪽으로 쓰인다. 활용하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활용해서 뭐 보통 잘 일어나는 현상이 편제로 재생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는 게 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제들은 처음에 돈이 없이 시작을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불려 나가는 과정에 있다면은, 편제들은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있는 돈을 가지고 뭐를 자꾸 활용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성향으로 커져 있어요. 그래서 쥐뿔도 없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잣돈 100만원이 막 1000만원이 되고 막 1억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주식 같은 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게 편제예요. 근데 정제는요? 정제가 편제에 비해서 뭔가 자산 축적이 조금 불리할 수 있다는 건 그런 겁니다. 정제는 어떤 것을 관찰할 때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면은,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에는 베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도박이라던가 투기 같은 것을 잘 못해요. 기본적으로 잘 못합니다. 결과가 도박을 왜안 하냐? 어차피 우리가 지고 카지노 회사들이 다 이기게 결정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왜 투자를 해야 돼? 안 돼요.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하는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안 되죠. 오히려 주식하는 사람들 뜯어 말리기 바쁜 게 정제들이에요. 어차피 잃을 것 뻔하고 작전 세력 있고 소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걸 자꾸 들이밀어요. 그리고 주변에 패가망신한 사람 얘기밖에 못 들어요. 기본적으로 정제가 발달하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주식으로 돈번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들리는 얘기가 다 주식해서 안된 사람 얘기만 기본적으로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잘안 돼요. 모험을 하고 그거를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편제는요, 정제와는 달라요. 똑같이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즐긴다. 편제 자체가 뭐예요? 모험 같은 거잖아요. 모험. 모험 또는 놀이, 재미, 유흥, 스릴, 이런 거랑 다 연결돼요. 편제의 성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잘못될 걸 뻔히 알아요. 뻔히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과정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쁘더라도, 나쁠 걸 알면서도 고를 하거나 베팅을 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들이 편제의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벌고 잃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식으로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돈이 벌리는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면 좋겠지만은, 버는 것보단 그 과정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제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정편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정제는
결과에 집중하고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결과가 월등히 중요한 게 정지고 편제는 과정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편제가 이런 감정, 즐거움, 이런 희열, 이런 걸 느끼는 에너지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극대화가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비견이라던가 겁제가 개입되어 있으면은 비견과 겁제가 편제에 개입되어 있으면은 그런 에너지가 극대화되어 그 감정이 그런 쾌락이 그런 희열이 크게 올라가요. 우리가 그냥 놀러 갈 때도 혼자 놀러 가는 것보단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게 월등하게 재밌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은 더 커지죠, 그 재미가. 비겁의 편지를 보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그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희열을 느낄 때. 그게 남들보다 더 월등하게 많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도파민 맞죠? 그 뇌에서 생성하는 마약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편제들은요, 정제들이 편제를 보면 이해를 못 해요. 이럴 거 뻔히 알면서 왜 저러고 살까? 뭐 이런 마인드로 일단 기본적으로 사니까. 결과적으로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잃더라도, 결과가 뒤끝이 안 좋더라도.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측면을 일부분을 얘기한 거라서요. 당연히 도박 안 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정재들이 도박을 하잖아요? 그냥 하지 않아요. 분석하면서 하는 게 정재들이에요. 로또 번호 찍으면서 분석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정재들이 그래요. 뭐, 뭔가 데이터화해서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정재들이에요. 그냥 도박인데 전략이 어딨어요. 근데 정재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수를 찾으면은 결과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편제는 감이에요, 감. 그런 것보다는. 뭐, 도파민이든 엔돌핀이든 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정재는 안으로, 안으로. 방향성이 안으로예요, 정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모습. 남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려면은 내가 내 드러내야 볼수 있잖아요. 드러내야. 근데 정재는 기본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성향이기 때문에요. 웬만하면은 감추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실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속이 있어요. 감추기 때문에. 제가 정재가 천간에 있으면 드러난다고 했는데요. 드러났더라도 일단 정제는 안으로 감추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내가 막 드러내서 과시하거나 이런 행동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편제는요, 바쿠로라고요. 편제는. 자, 바쿠로 드러내니까 이게 드러내는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고 이게 과시 형태가 돼요. 과시. 이 과시가 커지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허세가 되는 겁니다. 허세는 뭐예요?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 있는 것을 부풀리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는 요만큼인데 이렇게 확 부풀려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편제들이 그래도 없는 것을 과시하지는 못하죠. 최소한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 있는 것을 가지고 뭐 1을 가지고 100으로 뻥튀기를 하든 1000으로 뻥튀기를 하든 어쨌든 있는 것을 가지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게 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제 같은 경우는 실속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볼수 있어요. 물론 어떠한 직업군에서는 드러내고 과시를 해야 유리해지는 직업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직업군에서는 편제가 아주 잘 쓰이겠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장착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편제가 사주 내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제가 있는데 허세가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뭔가 감추기 위한 허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오리지널 정제는요, 허세를 드러내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뻥튀기를 해요? 그러니까 편제가 정말로 특히 편제 남자들이 정말로 내세울 게 없잖아요. 자기가 남자라는 것을 뻥튀기를 시켜요. 정말 내세울 게 없으면 자기 성을 막 과시해요. 성을. 남성 성을 과시하는 거예요.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라도 해서 허세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제가 연간으로 갑니다. 뭐 이제 그림 같은 거 따로 안 그려도 뭐 알아들으시잖아요. 자, 연간은 뭐라고요? 처음 첫 이미지 또는 첫 인상 또는 분위기 그 사람의 아우라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아우라가 편제로 연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뭔가 과시되는 형태라고요. 과시되고 그리고 이제 스케일이 커 보여요.
편제는 스케일이 큽니다. 자꾸 이게 있는 것을 활용하고 확장하고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요. 점점 그 범위가 확장이 되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편제들은. 정제를 가지고 스케일이 있다라고 하진 않고요. 정제는 실속이 있는 거예요. 알곡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부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번 돈은 얼마 없어 보이는데 효율이 좋은 거예요. 효율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왔는데 돈을 잘 번대 자기가. 한 달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데 다 쓰고 남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이 남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지출이 900인 거예요. 돈 잘 번대 근데. 100만 원밖에 안 남으면서. 자, 누구는 300을 버는데 100을 쓰고 200이 남습니다. 누가 부자예요? 당연히 여기가 부자죠. 이게 정제라고요. 알곡화돼서 효율이 좋은 거예요. 실속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속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제를 그렇게 얘기하고요. 편제는 실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액수에 민감한 거, 액수에 민감한 것은 정제예요. 정제. 비싸고 싼 게 중요해요. 여기는 같은 물건이라도 뭐가 비싸냐 뭐가 싸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편제는 기본적으로 액수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비싸도요. 편제는 내가 이것을 삼으로써 얻는 그런 의미라던가 이것을 삼으로써 얻는 무형의 가치. 그러니까 편제들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돈만 아깝지 않으면은 큰 지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의미만 있다면. 그래서 편제를 뭐라고 하냐면은 정제는 가성비, 정제는 가성비라고 하고요. 가격 대 성능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가심비라고 해요. 가심비, 가심비. 예, 이거를 씀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마음의 만족도. 그래서 편제는 아까우면은요 100원도 안 쓰는 게 편제들이에요. 100원이 솔직히 얼마나 크다고 그 돈이. 근데 아깝다고 생각이 들면 100원도 안 써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제보다 더 이렇게 쫌스러운 모습을 그런 것에서 보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아깝지 않다 그러면은 막 그냥 자기 전 재산을 베팅할 수 있는 게 편제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 그래서 연간에 있는 편제는요 그런 이미지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제가 신뢰도 있고 실속이 있고 뭔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용도 있어 보이고 이런 쪽으로 발달이 돼서 보여진다면요. 편제는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커 보여요.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할 때 보면은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 속에 자기 스케일이 보이거든요. 사이즈가 커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자칫 잘못하면 허세로 드러나기도 하죠. 과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허세가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자 앉을 때 다르잖아요. 이렇게 어깨 한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주고 앉잖아요. 이러고 앉잖아요. 편제예요. 대부분 부풀리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 몸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든 부풀리려고 하는 거, 그게 편제의 에너지예요. 제가 생물로는 복어를 얘기하죠. 복어가 자기 몸을 부풀려 가지고 몸집이 엄청 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편제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으로도 연결돼 있고요. 그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간 편제는 과시하는 형태가 강해져 있다, 허세다, 그리고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연간 편제가 직업적으로 잘만 발현되어 있으면요 무엇을 하더라도 스케일이 커지기 때문에 국제적인 스케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유용한 무슨 아이템을 개발을 했는데 그 아이템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 무역에도 이렇게 수출도 되고 뭐 이렇게 해외로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걸 얘기해요. 뭔가를 그냥 나는 사람들한테 맛있는 걸 먹이고 싶어서 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음식점을 했을 뿐인데 그게 갑자기 프랜차이즈화가 되고 기업화가 되고 갑자기 확 커져서 국제화가 되고 이렇게 커지는 것들은 대부분 편제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나쁘게 발현되면은 정복,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정복하는 것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미 생각 자체가 그런 쪽으로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편제가 잘 발달하신 분들한테는 꼭 권하는 책이 삼국지 같은 거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잘 맞거든요, 은근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안하셔서 사주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간의 편제를 했으니까 연지의 편제를 하면 되겠죠. 자, 연지의 편제. 자, 연지는 뭐를 보는 거라고요? 우리 내 피에 흐르는, 내 몸속에 흐르는 조상의 DNA라고요. 그 우리가 엄마한테 50, 아빠한테 50%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태어났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근데 이 50%밖에 안 받다 보니까 나머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받은 50%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의 윗대,
뭐 고조 할아버지든 그 위에 할아버지든 뭐한 10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 그런 DNA도 있을 건데 그 수많은 DNA 중에서 하나가 나한테 연지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 DNA 중에서 어떤 유전자가 들어왔어요? 풍류가족 집안이에요, 기본적으로. 편제가 뭐라고요? 즐기는 거라고요, 즐기는 거. 재미를 쫓아가는 거라고요. 즐기고 재미있는 것은 결과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노는 것에는 결과를 보기 위한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그 과정이 재미있어서 즐기는 거잖아요. 아, 물론 이제 그 사주에 정재가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요. 그 게임을 하더라도 반드시 목표가 있어요. 이런 정재형들은.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냐면 뭐 게임에서 티어를 올린다던가 뭐 등급을 올려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수준을 달성한다던가 이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정재예요. 그래서 뭔가 목적 달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편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즐기는 것이라고요. 즐기는 것. 그래서 편재는 흥과도 관련이 많아요. 흥. 이거를 이제 유흥, 유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지에 편재가 있다는 것은요, 그런 DNA가 장착이 된 거예요. 내 안에 끼가 숨어 있다. 그런 유흥적 코드가 들어가 있다. 재밌는 것을 즐긴다. 요즘으로 치면은 엔터테인먼트 산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잘 즐기면서 잘 놀았다는 소리예요. 내 조상 중에 누군가가. 근데 이게 할머니 궁이니까 할머니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편재가 발달한 사람들은요, 나 혼자 재밌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서 같이 즐기려고 하는 에너지가 잘돼 있어요. 정재가 내 것이니까 소유죠. 근데 편재는요, 나누려고 하거든요. 공유 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정재하고 편재는 대화만 나눠봐도 알아요.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걸 내가 좋은 정보를 들었어. 어디 주식이 오른대. 그러면 나만 알고 있는 게 정재예요. 정재는 나만 알고 있는 귀중한 것을요, 남들한테 공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도 천간에 있어야 공개를 할까 말까인데, 그래도 정재면 정말 나의 최측근이라던가 나의 소중한 사람들 외에는 공개하지 않아요, 정재는. 근데 편재는 일단 내가 알고 이게 좋은 것 같고 이게 공익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기저기 다 뿌려요, 정보를. 야, 어디 주식이 오른대? 어디가 좋대? 야, 어디 이런 게잘 된대? 이런 것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게 편재예요. 편재는 소유적 개념이 아니라고요. 공유해서, 공용화해서 같이 즐기고 같이 누리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해져 있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과연 이 편재의 이런 공익적인 것이 결혼했을 때도 좋을까요? 그 여기 제 유튜브에 70%에서 80% 정도는 여성 시청자인데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내 남편이 공유정신이 너무 뛰어나서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을 공용화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술 마시러 돌아다녀요. 편재니까 풍류가족 소양이 있잖아요. 좋겠어요, 이게? 결혼하고 나서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 남일 때는 장점인데 내 사람일 때는 단점이 될수 있는 거예요. 집안에다 갖다 줘야지 그걸 왜 그렇게 밖에서 쓰고 오냐고.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 사람일 때 그게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연지 편지는 이런 걸 물려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SNS를 하더라도요, 편재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랑 정재적 성향이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게 달라요. 그 보면 딱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SNS는 대부분 편재적 성향이 있는 사람한테 유리해서요.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과시. 막 포장하려고 하고. 있는 건 요만한 건데 부풀려 보이려고 하고. 다 SNS에서는 편재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보통은. 정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소소하게 올려요. 소소한 일상이라던가 소소한 것들. 그런 걸 이제 올리는 게 이제 정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재는, 아주 자그마한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과시하고 이럽니다. 편재가 월간으로 갔어요.